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의 임순관입니다. 4월 6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4월 6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07명 증가한 총 29,387명으로 도내 22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100명이고 해외 유입 관련은 7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25명으로 21.9%를 차지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30.7%인 35명입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5.3%인 6명입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약 135명으로 전주 153명 대비 18명 감소하였습니다.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는 일평균 28명으로 그 전주 30명 대비 2명 감소했습니다. 진단일 당시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일평균 38명으로 전주 43명 대비 5명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일평균 11명으로 그 전주 24명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5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29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41.6%로 677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총 204병상을 확보하였으며, 이중 66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32.4%입니다. 도가 운영하는 총 7개의 일반 생활치료센터에는 4월 5일 18시 기준 686명이 입소해 56.8%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521명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4월 6일 0시 기준 경기도에선 7,421명이 증가한 20만 7,906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종사자들로 확대되면서 대폭 증가한 접종 대상자 105만 6,078명 대비 접종 동의자는 78만 6,811명으로 동의율은 현재 74.5%입니다. 지난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종사자들이 접종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 대상자는 71만 8,544명이고, 6일 0시 기준 누적 접종자는 8,054명입니다.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접종 대상자는 3만 5,528명이며, 누적 접종자는 현재 1,803명입니다. 도내 주요 확진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소재 헬스장 및 교회 관련 확진 사례입니다. 지난 3월 31일 영통구 소재 헬스장 이용자 한 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확진자가 다니는 교회의 예배 인원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했고, 5일까지 1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6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17명으로 확인됩니다. 헬스장과 교회 관련자 508명에 대해서 검사를 완료하였고, 173명은 자가격리, 56명은 능동감시, 그리고 268명은 수동감시 조치했습니다. 교회 시설은 오는 17일까지 폐쇄 예정입니다. 성남시 중학교 및 체육도장 관련 확진 사례입니다. 지난 2일 성남시 소재 중학교에서 최초 확진자 2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중한 명이 체육도장을 이용하고 있어 확진자들의 지인과 체육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5일까지 10명의 추가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6일
6일 영시 기준 총 확진자 수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관련자 488명에 대해 일제 검사를 완료했고, 167명은 자가격리, 6명은 능동감시, 22명은 수동감시 조치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오는 15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었으며, 확진자가 발생한 학급의 교사 및 학생 전원 자가격리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경기도 코로나19 관련 주요 통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에선 총 13,97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월에 5,153명이었고, 일평균 계산하면 166.2명입니다. 2월에는 총 3,815명이고, 일평균 136.3명이며, 3월은 총 5,006명, 일평균 161.5명입니다. 일평균 값 기준으로 2월은 1월 대비 18.0% 감소했지만, 3월에는 다시 1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 4분기에는 총 1,34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분기는 전 분기 대비 35.1% 증가한 양상입니다. 2020년 1년 동안 14,735명의 도내 확진자 숫자와 비교할 때 이번 분기는 약 95%에 가까운 감염자가 21년 첫 3개월 동안 발생한 셈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10세 미만이 870명, 10대 1,033명, 20대 1,952명, 30대 2,209명, 40대 2,256명, 50대 2,465명, 60대 1,852명, 70대 784명, 80대 이상이 553명입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연령대는 50대였고, 그 다음은 40대, 그리고 30대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21년 1월 경기도의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세 구간 연령대별로 보면 10세 미만이 인구 10만 명당 25.4명, 10대가 25.9명, 20대 36.0명, 30대 38.6명, 40대 32.7명, 50대 36.7명, 60대 39.9명, 70대 34.0명, 80대 이상이 45.2명입니다. 인구 비례 발생을 살폈을 때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연령대는 80대 이상 연령대였고, 그 다음은 60대, 그리고 30대 순이었습니다. 작년 통계와 비교할 때 가장 뚜렷한 특징은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발생 연령이 평준화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고령층 인구의 감염 비율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경기도에선 지난 1분기 3개월 동안 총 258명의 감염자가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었습니다. 월별 통계를 보면 1월에 151명, 2월에 67명, 3월 40명입니다. 지난 12월 3차 유행의 정점 시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집단 감염 문제가 심각했고, 그때 입원했던 어르신들 중 중환자 치료를 받다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1월에 돌아가셨던 분들이 많은 결과입니다. 경기도 확진자의 치명률 통계를 보면 1월 31일 24시 기준 2.14%, 2월 28일 기준 2.08%, 3월 31일 기준 1.91%로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월 31일 기준 전국의 치명률은 1.67%로 전국 평균 대비 아직 0.24%포인트가량 높습니다. 취약 인구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도의 노력이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신규 집단 감염 클러스터 발생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월부터 3월 동안 새롭게 발생한 도내 집단 감염 클러스터는 총 187개입니다. 1월에 61개, 2월에 56개, 3월에 70개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집단 감염 클러스터는
최소 10인 이상의 확진자가 있는 그룹을 추출한 것입니다. 클러스터별로 보았을 때 돈의 1분기 유행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장 관련 클러스터가 늘어난 것입니다. 1월에 16건으로 전체의 26.2%, 2월에는 18건으로 32.1%, 그리고 3월은 28건으로 전체의 40.0%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는 소규모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 근로사업장, 기숙사 등 공동숙소를 운영하는 사업장 등이 특히 많았습니다. 체육 여가시설 유행도 눈에 띕니다. 1월에는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지만, 2월에는 5건 8.9%, 3월에는 6건 8.6%로 늘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 모임 관련 클러스터도 1월에는 7건 11.5%, 2월은 12건 21.4%, 3월은 17건 24.3%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관련 클러스터는 다행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1월에 8건 13.1%, 2월에 3건 5.4%, 3월에 1건 2.3%입니다. 종교시설 관련 클러스터도 1월에 7건 11.5%, 2월에 7건 12.5%, 3월에 2건 2.9%로 도내에선 감소 경향을 보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되고 계절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소규모 모임들은 식사나 다과와 함께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대화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해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완벽히 적용할 수 없는 조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사회의 유행이 확산되고 있을 때는 필수적이지 않은 사적 모임을 자제할 필요가 큽니다. 다행인 점은 요양병원과 노인 요양시설 등의 대규모 유행은 줄어든 현상을 발견한다는 점입니다. 감염 취약시설의 코로나19 유행이 작년보다 효과적으로 통제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할 때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숫자가 특히 많은 경기도의 방역에 있어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시군 보건소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통계를 분석하면서 그리고 다른 지역의 현실을 살피면서 우리의 약점을 찾고 보완해 가야 합니다. 방역은 지역 중심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각 지역마다 처한 조건과 환경이 다르고 유행의 양상과 전개 속도가 다릅니다. 지난 2월과 3월 외국인 노동자 유행 이슈 같은 일은 경기도에선 매우 시급한 방역 문제였지만 17개 시도가 모두 다 같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에서 분석하며 지역에서 대응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의 시간은 각 지역마다 다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취약한 틈새를 찾는 바이러스 전파특성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먼저 일어난 어떤 문제는 언젠가 우리 지역에서도 현실로 닥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위를 둘러보고 미리 대비하는 자세도 꼭 필요합니다. 현재 부산시 등의 당면 문제인 유흥업소 중심의 코로나 확산도 경기도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자체 상황도 계속 주시하면서 정보를 구하고 소통하면서 배우겠습니다. 이에 도는 어제인 4월 5일부터 11일까지 이번 주 일주일간 유흥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이 대상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업장마다 전자출입명부 설치 여부, 22시 이후 영업중단 여부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계도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통계를 다시 생각하면 코로나19가 점점 특정한 공간이나 연령대에 집중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영역에 시선이 빼앗겨선 안 됩니다.
어느 공간에서건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한 기본 개념과 전략을 정확히 인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기본은 증상이 있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빠르고 강합니다. 한명한 명의 감염 사례를 우리가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 유행으로 커지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꾸준히 힘써 주십시오. 아름다운 계절에도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